안녕하세요, 여러분. 콜리젯입니다. 오늘도 라이브 쇼핑 같이 재밌게 해봐요. 일단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셔츠는 레체 셔츠입니다. 지난번 라이브 쇼핑 방송에서 소개를 맨 마지막에 해드렸어요. 사실 처음부터 입고 나오긴 했었는데 위에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이 셔츠를 소개를 했는데 와, 이것도 소개하자마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바로 2차 주문에 들어가 가서 여러분들이 추석 되기 전에 받아보실 수 있게 진짜 발빠르게 2차 주문을 넣어가지고 지금 한창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팜님 높은 굽 신어주셔서 감사해요. 바지핀 너무 예쁘네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그쵸? 저도 처음에 이 말놀이 청바지 입었을 때부터 늘 느꼈지만은 너무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근데 바지핏이 예쁜데다가 편해요. 엄청 편해서 편하면서 핏 예쁜 바지 종류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 말로리 팬츠 시리즈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레체 셔츠는 텐셀 100%로 원단으로 만든 셔츠고요. 이게 첫 번째 콜리젯 에센셜 시리즈예요. 지금 제가 디자이너분들과 협업을 해서 제작하는 그런 아이템들은 좀더 디자인의 개성이나 혹은 브랜드의 개성을 녹여서 약간 유니크한 점을 살린 아이템들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제가 이렇게 입고 나온 이런 레체 셔츠 같은 거는 정말 기본적인 아이템들로 여러분들이 옷장에 하나 정도 있으면 그냥 내내 꺼내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네, 기획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첫 번째 아이템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셔츠를 이번 가을 시즌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마루이모님, 목 짧아도 셔츠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목이 긴 편은 아니거든요. 목이 좀 짧은 편이에요, 사실. 그래서 셔츠를 좋아하는 거기도 한데, 예전에도 그 셔츠 사기 전에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는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아주 자세하게 어떤 셔츠를 고르면 좋은지에 대해서 저만의 노하우를 담아서 알려드린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목 짧은 게 고민이신 분은 오히려 셔츠 입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이 목이 짧아서 이런 넥라인을 아주 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팜님이 말놀이 검정 팬츠는 슬랙스예요? 아니면 검정 데님이에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슬랙스인 듯 데님인 듯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게 만든 제품입니다. 애초에 기획 의도가 그랬었고요. 원래 정석적인 데님이라고 하면 인디고 블루 컬러라고 하죠. 말로리 청바지로 소개가 되었던 이런 원단처럼 블루 컬러가 들어가 있는 게 정석적인 데님이에요. 원단을 짤때 경사와 위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배틀하는 거 보시면 가로로 가는 게 있고 세로로 가는 게 있고 그런데 세로로 들어가는 실을 인디고 블루 컬러로 하고 그다음에 가로로 들어가는 실을 화이트 컬러로 하는 게 정석적인 데님 의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근데 이 블랙진처럼 나온 슬랙색처럼도 입을 수 있는 이 원단은 트윌 원단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데님도 다 트윌 소재 종류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짜임은 비슷하게 들어가지만 좀 원단의 질감이라든지 색상 자체가 아예 다르게 나온 그런 제품이에요. 데님 원단들은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청바지 뒤집어 보면 밖에 컬러랑 안에 컬러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경사와 위사의 색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쪽이 더 밝은 화이트 컬러 같은 느낌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슬랙스가 부츠컷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바지는 슬랙스인 듯 데님인 듯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소재감으로 만들어졌고, 부츠컷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뭔가 이렇게 걸어 다닌다거나 할 때는 살짝살짝씩 부츠컷스러운 느낌이 보이는 그런 정도의 핏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래쪽이 좀 와이드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부츠컷은 무릎에서부터 골반 이 정도까지 좀 붙다가 밑에 부분만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지는 위에서부터 좀 넉넉하게 벌어지면서 떨어지는 핏이라서 훨씬 더 편하게 입으실 수가 있어요. 빨아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저도 세탁기에 빠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한번 뭔가 이렇게 청바지 자체가 아예 제대로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잖아요. 한 번씩 그런 순간이 오면은 세탁소에 그냥 보내서 확실하게 관리를 받아서 오면은 거의 그냥 새 옷처럼 입을 수가 있죠. 말로리 블루
청바지랑 핏 소재 같은 거죠?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원단이 완전히 동일하진 않아요. 트윌 소재이면서 거의 촉감이 유사한데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슬랙스 같은 느낌도 내서 입으실 수 있게 살짝 더 탱글한 느낌이 있는 걸로 골랐어요. 그리고 셔츠 장점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제가 여러 가지 알려드렸는데 그 외에도 앞부분에 지금 보시면 이 플라켓 있는 부분이 히든 버튼으로 숨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사용된 단추가 너트 단추예요. 이게 자연 소재로 친환경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이 소재로 골랐는데 이거를 한 번 더 덮어주니까는 아까 전에 제가 강조했던 다양하게 활용하기에 좋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유로우면서도 너무 박시한 핏이 아니고 세미 오버핏처럼 나와서 뭐 이런 아우터 같은 거랑 같이 매치를 했을 때도 너무 예쁘게 잘 어울립니다. 지금 제가 입고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네이비 재킷 단추에 뭔가 포인트 컬러가 강하게 들어가 있다거나 하면은 안 어울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특히 요즘에는 주머니나 단추 많은 옷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도 안 그래도 막 장식도 많은데 이 안에까지 또 그러면은 너무 장식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입을 수가 있죠. 짜잔, 여러분. 이런 그냥 가을에 너무나 잘 활용하기 좋은 아주 딥한 그런 브라운 컬러의 재킷 이런 거랑 매치해도 다 잘 어울리죠. 그냥 이 블랙에 화이트 조합은 안 어울리는 게 하나도 없는 아주 마법 같은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위에다 뭘 걸쳐도 다 괜찮습니다. 네. 또 재킷 종류 블랙도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그냥 완전 블랙 컬러로 맞춰서 입어도 예쁜 아이템입니다. 특히 이 셔츠 같은 경우에 원단이 진짜 좋은 텐셀을 사용했거든요. 너무너무 부드럽고 소재가 진짜 좋습니다. 네, 이 블랙 블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입은 거는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많이 입는 린넨 소재의 블레이저면서 안에 이렇게 안감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거 말고 그냥 아예 울 소재로 된 가을 시즌 제품 같은 것도 더블로 되어 있는 것도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제품은 더블 버튼으로 되어 있고 되게 길게 내려오는 제품이에요. 이런 재킷은 사실 운동화랑 같이 매치하기는 쉽지 않고 힐 같은 거 딱 신었을 때 되게 멋있게 이렇게 딱 입기 좋은 그런 재킷이거든요. 이런 거랑 같이 매치를 했을 때도 어울리죠. 그리고 제가 트렌치 코트도 또 느낌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스틴 트렌치 코트도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벌써 또 2차 넘어갔는데 한번 입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도 또 입을 수가 있어요. 화이트 셔츠랑 이 블랙 팬츠만 있으면은 가을에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것만 계속 돌려 입어도 돼요. 아우터만 바꿔도 돼요. 또 트렌치 코트 입었을 때는 좀 이런 재킷 짧은 종류보다는 더 분위기 있는 느낌? 그런 거를 좀 낼 수가 있고, 지금 제가 착용을 한 게 0 사이즈예요. 오스틴 트렌치 코트는. 근데 1 사이즈도 잘 어울립니다. 저는 지금 0 사이즈를 살짝 정핏해서 오버핏 넘어가기 전 세미 오버사이즈 핏 정도로 생각을 하고 아주 살짝 여유 있게 제작을 했는데, 사실 오버핏을 선호하시면은 1사이즈를 착용하셔도 완전 무방하고 이거는 체형을 탁 잘 잡아주는 느낌이 나요. 근데 오버핏을 입으면은 조금 더 이렇게 맥시하게 떨어뜨려서 예쁜 느낌이 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싶으면 한 사이즈 크게 선택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냥 이렇게. 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까 입었던 것보다 아주 살짝 더 커요. 이런 식으로 입으면은 또 맥시한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고, 팔 기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지금 처음에 보여드릴 때는 아예 이렇게 제가 안으로 넣고 깔끔한 느낌으로 이렇게 스타일링을 했잖아요. 근데 좀 내추럴한 느낌으로 입고 그 다음에 이런 아이템들을 걸쳤을 때 또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셔츠를 다르게 스타일링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여러분들 팔도 내린 모습 궁금하다고 하시고 또 애초에 스타일링 자체를 좀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빼고도 아우터 입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입고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또 이 위에다가 아우터를 입으면 다른 느낌으로 또 연출이 되거든요. 아까는 좀 더 깔끔한 느낌이었다면 지금 이런 느낌으로 입으면 좀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네, 그 느낌이 나요. 잠시만요.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좀 이렇게
풀어헤친 되게 편안하게 티셔츠 같은 것도 안에 싹 넣어서 깔끔하게 연출할 수도 있지만 좀 이렇게 길게 빼서 입는 것도 멋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길게 빼서 입을 때는 단추를 다 잠그지 않아요. 밑에 하나 정도 혹은 두개 정도 풀고 이렇게 연출을 하면 훨씬 멋스럽게 입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입은 이 재킷은 저희 봄 시즌 제품이에요. 트레이저라는 거고 지금도 극소량 아마 남아있어서 지금 오픈이 아직 되어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트렌치 코트 같은 것도 오버핏으로 입을 때는 좀 내추럴하게 이렇게 쭉뺀 느낌이 또 예쁘게 어울리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루즈한 느낌으로 갈 때는 아우터든 뭐 위에 입은 거든 좀 그런 느낌을 전반적으로 맞춰주면은 통일감 있게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어도 예쁘죠? 그리고 또 보여드릴 게 약간 길게 내려오는 블레이저 종류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 매치를 했을 때도 또 괜찮아요. 이렇게 빼서 입는 것도. 잠시만요. 짜잔,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 살짝 길게 내려온 느낌을 살려서 전체적으로 길어 보이는 요런 느낌으로 입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이렇게 블레이저 같은 거 입을 때 특히 살짝 세미 오버사이즈 핏 셔츠의 특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소매 부분이 살짝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예뻐 보인다는 거?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 흰색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스타일이 왠지 모르게 살짝 단조로워 보일 수 있고 포인트가 들어간 느낌이 날 수가 있는데 이 셔츠는 이렇게 블레이저랑 같이 매치를 했을 때에도 살짝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는 게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이거 외에 제가 또 바지를 요거 하나만 또 보여드리는 건 아쉬운 거예요. 아까 전에 그래서 브론테 코튼턱 팬츠 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 바지도 오늘 한 번도 입고 보여드리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갈아입고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짜잔! 이렇게 또 갈아입고 나와봤습니다. 브론테 코튼턱 팬츠는 제가 주로 막 부츠 같은 거나 아니면 스니커즈 종류 같은 거랑 많이 매치해서 보여드렸어서 이렇게 또힐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아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보여드리려고 갈아입고 나와봤어요. 이런 식으로 위에 가을에 많이 입는 재킷이랑 같이 입어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아이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착장이 사실 마지막 착장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우터를 진짜 다양하게 준비를 한게 무슨 아우터를 입어도 다잘 어울려가지고 저도 선택하기도 어렵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나 활용도가 높다는 걸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쭉 한번 이렇게 다 입어봤고요. 굽 있는 것도 기존에 많이 못 보여드렸었는데 굽도 좀 높은 거 스틸리토 힐 같은 거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도 살펴봤습니다. 손목 접어서 고정시킨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손목 접어서 고정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한번 입고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에는 위에 이렇게 셔츠를 걸치면 완전 어울릴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뷰아님이 손목 어떻게 고정했는지 물어보셔가지고 이거는 고정이 필요 없는 셔츠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잠시 위에다가 살짝 걸치고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애초에 이 손목 고정되는 곳 자체가 너무 넓은 곳에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팔 부분에 고정이 될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단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주면 여기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팔 길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도 이제 셔츠를 애초에 걷어서 입는 거를 선호해요. 그냥 핏을 그렇게 연출하는 거를. 그래서 늘 이게 딱 적당한 곳에 단추가 있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 제품 애초에 그렇게 제작을 한 제품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총 1시간여 동안 제가 또 오늘의 신상품, 사실 오늘 신상품이라기보다는 이번 주 내내 네, 신상품이죠.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스타일링도 알려드렸어요. 이것보다 더 많이 스타일링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라이브 방송에서 그렇게 많은 거를 하기는 좀 어려워서 간단히 보여드릴 수 있는 것만 보여드렸고요. 쇼츠라든지 아니면 다른 VOD 영상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다른 아이템들이랑 스타일링하는 방법, 꿀팁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 또 라이브 쇼핑 방송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